허준 선생께서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서 보면은 저 안쪽으로 천장이 굉장히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인증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준 선생께서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동의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인증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탑산입니다. 탑산에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출생을 하셨다고 하셨죠. 이쪽으로 가면은 구암 약초원이라고 있고 탑산 약초원이라고 있습니다. 탑산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허준 박물관하고 허가바위, 그다음 동굴이 있고, 그리고 허준 동상이 있는 곳까지 쭉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조선 선조 때 맹이었던 구암 허준 선생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곳 탑산에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이네요.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햇살이 들고요. 주변에는 다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탑산 약초원 안내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바로 앞에 정자가 있고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둘레길이 있어요. 여기도 둘레길이 있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 정자가 있는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산 약초원인데요. 이쪽에 가서 조금 있다가 허준 박물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둘레길로 되어 있네요. 봤을 때 탑산의 정상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 부위가 가장 높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네, 탑산의 정상은 바로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높습니다. 오른쪽에 정자가 있었고요. 왼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산이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저쪽에 구암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이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산 약초길인데 여기에 보니까 동이나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나리과인데 아마 이거 같아요. 이거. 이거 하여튼 진통을 완화하고 가래를가 많이 끊는 것을 갖다가 제거를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낭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금낭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건지 이건지 정확하게. 여기 은방울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방울꽃. 뭐 저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 저거이겠죠. 여기 또 있는데 이거는 꽁의 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꽁의 비름. 돌나뭇가인데 8, 9월에 흰꽃이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기에 핀거 있죠. 저기. 근데 흰꽃이 아니고 분홍색 꽃이네요. 마펜초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저기 바닥에 있는 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열 해독에 좋고 종기나 상처에 약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긴 또 맹문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 같아요. 맹문종, 맹문종. 예, 보라색 꽃이 피기는 했네요. 소염, 기관지, 가래 등에 좋다고 합니다. 여기 많네요, 여기에. 이게 맹문종입니다. 맹문종. 옥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붓고 소변이 잘안 나올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다고 그러네. 여기에 우거져 있습니다. 옥잠화. 있습니다. 산마늘. 이 산마늘이라는 게
뭐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산마늘 여기 쭉 있죠. 잎사귀 큰 거 저게 산마늘인가 봅니다. 여기 은방울꽃 백합과인데 저기 있네요. 저거 은방울꽃. 이거는 심장질환이야. 이뇨작용을 해줘서 몸에 좋은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합과 6-7월에 흰 꽃이 핀다고 되어 있고 둥글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호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호초.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이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 예방이 좋다고 되어 있네요. 곰치. 과연 이 많은 잡초 중에 어느 것일까요? 그래서 탑산에 이 정상에 이렇게 약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허준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산에 오시면은 이렇게 약초를 볼 수 있을 있도록 되어 있고 저기 육각으로 된 정자가 있습니다. 네, 이제 탑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시간이라 그렇든지 해가 지금 서산에 막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문 닫기 전에 내려가 봐야겠어요. 이제 허준 박물관에 왔습니다. 박물관에 왔는데 여기 차가 진입은 이쪽으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허준 박물관과 대한 한의사 협회라고 있습니다. 허준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람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5시간 넘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준 박물관 왔습니다.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시실이네요. 레이원과 한의원.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어성이라고 되어 있고 동의보감. 허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국보 제319호네요. 여기 어림찰료, 침갱요결, 침구경 헌방인가? 침구경 헌방이네. 이렇게 고문서가 있네요. 두창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신년 때 아마 어주 편안 갔을 때 선조를 모시고 허준이 갔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삶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네요. 허준 선생께서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동의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인증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 초간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동의보감 있네요. 나머지는 허준 선생님께서 쭉 쓰신 서적들입니다. 네, 허준 박물관 4층에 왔어요. 4층에는 여기 약초실이 있다고 합니다. 옥상인데 아까 여기가 탑산이었습니다. 이 허준 박물관의 4층 높이하고 똑같네요. 바로 여기가 약초가 쭉 있는 곳입니다. 쭉 한번 볼게요. 이게 산수유고요. 여기는 화살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섬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잣나무고 여기 부초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혈이나 타박상에 좋다고 되어 있네요. 부초손이고요. 여기 허준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옥상에서 지금 잠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있고요. 저기가 어딘지 알겠죠? 바로 한강입니다. 바로 앞에. 저쪽에는 북한산이 보이네요. 저 북한산하고 여기에 저기가 아마 행주대교 같은데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허준 박물관에서 나왔고요. 여기 이쪽에 이제 허가바위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이 아까 탑산입니다. 탑산. 저 위에 아까 올라가셨죠. 탑산이고요. 탑산 아래쪽에 지금 제가 돌고 있습니다.
허가바위가 이쪽에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 뭔가 있어요. 허가바위인 듯 합니다. 아마 이거 동양이학의 집대성 동의보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동양이학의 집대성 동의보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늘이 내린 맹이 서주는 이곳 허가바위에서 당시 이학을 집대성하여 동의보감을 저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는 양천 허씨의 시조인 허선문이 출생한 곳이라는 설화가 전하는 바위 동굴인데요. 이 바위에 동굴이 뚫려있어 공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굴의 크기는 가로가 6m, 세로가 2m, 길이가 5m 정도로 어른 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 공암바위 허가바위에 여기에서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암바위 허가바위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공암바위 허가바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탑산입니다. 이렇게 허가바위 동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준 선생님께서 이 안에서 동굴 안에서 바로 동의보감을 집대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엄청 깊네요. 생각보다 엄청 깊습니다. 여기 담쟁이 넝쿨하고 등등 해서 나무들이 저 위에 바로 있고요. 이 바위 동굴 안을 한번 보세요. 아, 엄청 깊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 안쪽으로 한 5m 이상 되고요. 옆으로도 한 6m 등등 해서 높이도 꽤나 높아요. 그냥 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깊어 보입니다. 동굴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암바위 허가바위를 보고 저쪽으로 가서 이 탑산에 큰 바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구암공원으로 왔습니다. 여기 새롭게 도로를 다듬나 봅니다. 생각이 멋있습니다. 이 탑산이 돌로 되어 있나 봐요.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탑산에 돌무더기 보세요. 돌무더기 시커먼 돌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저 공원 저 아래 연못이 있는데 아마 저기도 지금 못 내려가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공사 중인 것 같기는 한데요. 바로 여기에 연못이 있네요. 아, 오래돼서 나무들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데크를. 아, 저기에 잉어가 있어요. 잉어. 연못에 들어가지 말라고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큰 바위들이 많아요. 저기 원래 여기에 있던 바위 같아요.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죠. 그리고 저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저 뒤쪽은 주택가이고 여기 학교 서울 탑산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앞에 여기가 나 탑산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온 것 같고요. 지금 오리 보세요. 제 코앞에 바로 오리. 오, 오리 보이죠? 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오리가 지금 한 서너 마리. 야, 잉어가 여러 수십 마리예요. 보이시나요? 발랄해. 근데 저기에 오리가 세 마리. 이놈들이 잡아먹으러 왔나요? 현아에 물이 비쳐 비쳐가지고 잘 안 보여요. 보이시죠? 그런데 지나가는 거 여러 수백 마리입니다. 와, 여기 이제 연못 있는 데서 잠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구암공원을 한눈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연못이 있고 가운데에 바위들이 몇 개 있죠. 그리고 저쪽에서 물이 내려오고요. 저쪽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있고 그 옆에 허준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오른쪽에 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암공원이라고 허준 선생님의 호를 딴 걸린 공원입니다.
구암 허준 선생님의 일생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자는 청원이고 아호는 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가는 양천이고 양천 허씨의 시조 허선문의 20세 손으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암공원에서 바로 나오면 이렇게 시설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한강으로 가는 길인 듯 합니다. 바로 앞은 서준의 구암공원이고 여기는 가양푸른다리 승강장. 이제 승강길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타고 온 여기 승강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뒤로 하고 이 구름다리 위를 걷고 있습니다. 구름다리입니다. 여기가 구름다리. 퇴근 시간에 가양 구름다리에서 올라와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가양 구름다리를 타고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지나서 한강에 접근해 있는 이 트레킹 블랙길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쳐다볼게요. 아래 내려갈 수도 있는데 위에서 쳐다보겠습니다.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길이에요. 보시면은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왼쪽은 자전거 길, 그리고 한강. 멋집니다 여기가. 오늘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나즈막한 산 탑산을 찾았습니다. 높이가 31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맹이었던 의 허준의 탄생기와 동의보감을 지필했던 공안바위 허가바위가 있습니다. 이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허준 선생의 흔적이 있는 허준 박물관과 허준 공원, 허가바위, 그리고 이곳에서 연결된 가양 구름다리까지 쭉 해서 한강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멋진 곳을 봤습니다. 지는 해의 광유람보다도 더 활화산 같은 나즈막한 산 탑산의 위상을 허준 선생이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